저희 병원의 차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무튼 직접 제가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안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병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발 이식, 특히 대량 이식일수록 이런 장기 저장액을 쓰는 게 저희 모토죠. 1%라도 더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게 저희 병원의 모토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 좀 하고 있는 저희 병원의 차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이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뭐가 달라요? 왜 결과가 더 좋게 나오나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엄청난 것들은 아니에요. 엄청난 것들은 아니지만 아주 좀 뭐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첨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네. 여기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실이에요. 고압산소 치료실이고 고압산소 챔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압산소 챔버가 있고 고압산소는 모발 이식을 하고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모발이 이식이 될 때 모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세혈관이 모발의 영양과 산소를 공급을 해요. 근데 처음에 모발이 새로 이식된 모발은 이 혈관이 없어요. 이 혈관이 자라 들어와요. 근데 모발이 이식되면 자라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 3일 4일간은 이 이식된 모낭은 그 조직에서의 확산이라고 해서 그냥 조직에서 조금 조금씩 스며드는 어떤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거고 산소도 마찬가지인데 혈관이 자라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산소를 바깥쪽에서 일부러 강제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레지던트 때 성형외과 전공의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 조직이식의 대가 박병윤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박병윤 교수님이 언청이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클래프트 립이라고 하는데 언청이 환자들은 조직이식을 이렇게 띄어서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연구에서 여기다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하셨는데 해보니까 한 군과 안 한 군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가 조직이식, 특히 이걸 복합조직이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되게 좋았다는 거를 제가 전공의 때 배웠어요. 근데 모발이식도 복합이식이에요. 왜 이걸 아무도 안 하고 있지? 내가 레지던트 때 했는데 되게 좋았었는데 하는 기억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안 했을 때 결과가 엉망이고 이걸 하면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면 확실히 환자분들이 회복이 좀 빠르고 생착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접 제가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안에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챔버 안이에요. 고압산소 치료 지금 막 작동을 시작했고요. 귀가 먹먹해집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이제 두 가지의 금기증이 있어요. 하나는 폐소공포증 있는 분은 이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가 약하신 분들, 귀에 염증이 있어서 고막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용에 조금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침을 삼키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안쪽을 조금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캡슐 안쪽은 바깥쪽에선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 안쪽에서 환자분들이 보통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업무 뭐 심심하시면 영상 보시고 뭐 이럴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안쪽에 저희 직원을 호출하는 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놀래서 이런 압력에 대한 기분이 처음이니까 이걸 눌러서 저희 직원을 호출하기도 한번 눌러볼까요? 오나 이렇게 누르면 이제 저희 직원이 와서 괜찮으신지 묻고 그냥 정상적인 반응이면 계속 진행을 하고요. 좀 많이 힘들어 하시면은 저희가 압력을 낮추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압력을 지금 산소를 감압하는 중이에요. 이제 산소를 빼고 복귀하기 위해서 한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시행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귀가 이렇게 압력 반응을 해서 압력에 반응을 해서 귀가 벌렁벌렁해요. 네. 네, 고압산소 챔버였습니다. 나갈게요. 저희 병원의 특징 1번 고압산소 챔버를 보셨고요. 고압산소 치료하는 거 보셨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건 저희 수술방이에요. 저희 수술방인데 들어와서 뭐가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다 보셨을 때 일반 수술실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디지털 현미경이에요. 디지털 현미경인데 모발 이식하는 병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발은 몸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온으로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동안에도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한 저온 유지 장치가 밑에 현미경 밑에 분리하는 동안에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고배율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한 20배 정도까지 확대를 할 수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 분리를 하고요. 이거는 지금 눈으로 보는 장면이 화면으로 투사가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분리되는지 바깥에서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또 내부 사람들도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오픈 주방 같은 거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다른 병원들 보면 보통 이제 다른 방으로 아예 이동해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환자분들이 지금 고개만 돌리면 본인의 문항 분리하는 거를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만든 겁니다. 디지털 현미경을 써서 분리하는 건 사실은 모발 이식의 되게 기본이에요. 이미 20년 전에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 20년 전에 현미경을 써서 모발을 분리하면 맨눈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25% 이상의 모발을 더 제공한다. 그런 보고가 이미 있고요. 퍼센테이지는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실제로 현미경을 쓰는 비율이 외국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까만 머리라 잘 보여서 굳이 그렇게 하면 모발 분리 속도가 떨어지니까 등등의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그 이유도 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모발 이식을 받으면 저는 당연히 현미경을 쓰는 모발 이식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현미경을 써서 이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당연한,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저온 수분 유지 장치예요. 몸에서 모발이 빠져나가고 잠깐이라도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첫 번째 수분이 필요해요. 모발이 1분 이상 체외에서 그냥 있으면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서 그 모발은 이제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유지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온도가 낮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는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음식이 상하듯이 모낭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빨리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바깥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저온에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저온 수분 유지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낭을 보관하는 어떤 용기에다가요. 저희가 장기 저장액이라는 것을 씁니다. 콩팥이나 신장 이식할 때 쓰는 용액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발을 보관할 때 생리식염수나 우리 링거액이라는 것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게 최적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발 이식, 특히 대량 이식일수록 또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모발 이식일수록 이런 장기 저장액을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장액을 쓰면서 모발 이식의 성공률을 1%라도 높일 수 있으면 저희 모토죠. 1%라도 더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게 저희 병원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장기 저장액을 써서 모낭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것이 극대화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온도 유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한 4도씨에서 5도씨 정도의 저온을 유지해. 너무 또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서 세포가 파괴돼요. 그래서 저온으로 유지해서 대사율을 떨어뜨려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손상 없이 그런 유지 장치입니다. 이거는 저의 절친인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 서정환 교수님 연구팀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판매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약간 일종의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생산을 대량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저희 의사들끼리는 옵세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옵세시브하고 좀 약간 강박?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강박이 있어서 그 피규어 모으는 거 보셨죠? 약간 강박이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런 강박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쪽으로 승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장액과 저온 수분 유지 장치 두 개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저희 병원의 특징인 아쿠아 커팅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쿠아 커팅은 한마디로 모발 이식을 할 때 모발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분리하는 과정 에서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물 밖으로 뭐가 나온다는 건 어쨌든 마른다는 거고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야만 생각했기 때문에 물 안에서 우리가 분리를 하자. 그 수분을 공급하는 와중에서 분리를 하자라고 기인을 한 게 이제 아쿠아 커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쿠아 커팅 하는 것도 저희 병원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맞아요. 요거는 좀 저희 병원만의 자랑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거는 많은 병원들에서 쓰고 있죠. 근데
무형등이 이제 LED 무형등으로 바뀌었어요. 일반 열이 발생하는 무형등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LED 무형등 이런 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열에 되게 민감한 수술이잖아요. 조명을 여러 개를 써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서 이거는 한 4-5년 정도에 한번 큰맘 먹고 바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조그만데 이제 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큰 그런 등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비싸요. 그래서 큰맘 먹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바꾼 장비입니다.